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빅스 후시우리스 집업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2019년 1월 나이키 재팬에서 발매된 빅스 후시우리스 집업자켓 4가지 색상 중 하나인 다크 옵시디언 색상입니다. 다크 옵시디언 색상은 흑요색색으로 흑색, 회색, 흑녹색 등 여러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의류나 슈즈의 다크 옵시디언 색상은 제품에 따라 네이비와 블랙 사이의 색상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리버서블 제품으로 후리스 부분은 블랙에 가깝고 바람막이 부분은 네이비 색상입니다. 후리스 부분은 지퍼가 있는 주머니, 바람막이 부분은 지퍼 없는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저는 178에 60kg인데 L사이즈 착용했고요. 이너로 맨투맨 하나 입은 상태인데 움직임에 불편함 없이 착용감 좋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 미발매 제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매 방법, 그것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극히 개인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설명 전 이 제품 디자인이나 디테일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조명은 LED 전구만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분 모니터나 휴대기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색상에 가장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일본 발매 매장도 모두 완판된 상태라 한국 개인 매물을 구하거나 일본 옥션 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직구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처음엔 번거롭고 어렵죠. 일본 옥션 직구하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직구를 못하는 분들이 전문 대행업자 통해서 구입해도 한국 개인 매물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야 한국 개인 매물 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조던이나 이지처럼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지만 간혹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도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통 후리스 자켓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부아 자켓 또는 양털 자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키워드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정확한 키워드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품들 구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옥션의 나이키 빅스 후시 후리스 자켓이라고 검색하면 상품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부르는 게 값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뭐든지 모르면 호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본 발매 명칭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44개의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키 빅스 후시 보아 자켓이라고 검색하면 67개의 상품이 검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색상과 사이즈에 따라 만엔 후반부터 4만엔이 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렇듯 정확한 키워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키워드를 모르면 시세 및 매물 수량도 알 수가 없어서 좋은 매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키워드를 알아야 국내 개인 거래나 대행을 의뢰했을 때도 적당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이 상품도 잘 찾아보신다면 나에게 맞는 사이즈와 원하는 색상을 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20만원 초중반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이 가격이면 아주 좋은 가격에 구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엔 발매 안 되는 제품들이 많아서 일본 옥션 이용 방법 알아두시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일본 옥션에서 가품 판매자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일본 옥션 구매 노하우 등도 올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옷 따뜻하지 않습니다. 예쁘기만 합니다.